자, 저번 시간에 뭐 폼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방향을 바꿔서 폼보다 조금 더 간단한 걸로 갈게요. 우리가 조건문을 배웠죠. 조건문을 배웠고 입력값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PHP와 같은 이런 CGI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한 뭐 PHP를 CGI라고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기술들이 등장한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웹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규모를 지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장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접근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 있는 요 niceName.php라는 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입력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기에 출력되는 컨텐츠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파일인데 서로 다른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를 조건문이랑 결합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죠. 예제를 좀 바꿀게요. 컨디션.php로 할게요. 컨디션은 조건문이란 뜻이죠. 자, HTML,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HTML body까지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코드가 등장해야 되니까 PHP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요 기호를 쓰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PHP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f 입력값은 달러 언더바 get 그리고 id. 자, 일단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타이핑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if 문 안에 id 값을 줬어요. 요거 일단 지울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if만 일단 했어요. 자, 만약에 뭐뭐라면 echo 이거 텍스트가 좀 길어야지 멋있긴 하겠지만 여기 뭐 본문이 있다고 칩시다. 예, 긴 본문이 안 else if else if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 나왔어요. else if else if 자,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 여기에 있는 이 본문 내용은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는 카피할 텐데 여러분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ABC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 이걸 저는 카피를 하고 뒤에 세미콜론 꼭 붙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고 요건 그냥 지워버리죠 뭐. 여러 개가 있다고 쳐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입력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if로 첫 번째로 달러 언더바 get id는 id 값이 1이면
사실 프로그래밍을 오래 한 전문 프로그래머도로 시작되는 텍스트가 출력되고요. 그리고 달러 언더바 get id가 e이면 생활 코딩의 1차 목적은 학습자가 바로 e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저는 이걸 저장해서 자, 아직은 실습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게더 중요해요. 실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해는 꼭 하세요. 자, 여기에 있는 condition.php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는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습니다. 자, 제가 입력값을 1을 하니까 이렇게 출력되죠? 자, 입력값을 2로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쵸? 즉, 입력값에 따라서 파일은 단 하나인데 다른 데이터들을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해봅시다. 자, 제가 예제를 열어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거를 따라 하시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막 텍스트 찾지 마세요, 제발. 예. 예, 그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자,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else if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else if는 if랑 똑같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else if가 뭐냐면 else는 자, if 실행했을 때 얘가 false예요. 그러면 얘가 false인 경우에 얘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조건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얘가 true면 그때 이 중괄호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lse if는 여러 개 등장할 수 있습니다. else는 제일 끝에 한 번만 등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 다 생활 코딩에 잘 정리된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이해, 100% 이해 못하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흐름.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가? 왜 PHP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가?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카피 하면 되겠죠? 요거는 3, 요거는 4, 요거는 5 이렇게 하고 자, 얘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내용을 조금 바꿔서 자, 이렇게 말이 안 되겠지만 말이 그 대충 되는 것 같네요. 역시 한국말. 한국어의 유연성.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일단 보세요. 헤드, 폰트, 컬러를 자, 지금 제가 하는 건 CSS인데 CSS 수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요 현재 이 페이지의 폰트 컬러를 바꿔볼 거예요. 스타일, 바디, 컬러, 레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서가 자,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CSS 수업 아니에요. 자, 어쨌든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야, 이 빨간색이 뭐냐 이게 불길하게. 그 다른 색으로 좀 바꿔 봐. 이래서 파란색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HTML 문서를 여러 개를 만드는 상태라면 하나하나 다 열어서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CSS를 다 바꿔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동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블루로 바꿔주면 모든 컨텐츠의 내용이 파란색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뭐겠어요? 유지보수가 편리하겠죠? 예, 수정하기 편리하다는 겁니다. 오류 없이. 예. 그리고 중복을 제거하죠. 어떤 중복인가요? 자, 여기에 있는 이거 중복이잖아요. HTML 문서마다 이게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한 번만 등장하면 된다라는 사실도 역시 우리가 공학이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가 영어 공부를 요즘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진 않고 거기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영어에서는 중복을 무조건 제거한다. 뭐 그런 원칙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이 있으면 뒤에서 다른 단어로 쓰고 그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경제성이랄까 그런 것들 좀 다른가요? 좀딴 얘기였나 본것 같아. 딴 얘기 하고 보니까 딴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아무튼 중복을 제거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사용자한테 요거 숫자 바꾸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자기도 하기 싫은 걸왜 남한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링크를 걸면 되겠죠. 이 문서 안에 다른 문서로 갈수 있는 링크를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링크를 한번 줘볼까요? 제가 지금 실습을 했나요? 지금 뭐 타이핑할 시간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까먹었는데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리스트는 뭐예요? 태그가 li죠? 1번 글이에요. 2번 글, 3번 글, 4번 글. 목차예요, 목차. 그리고 li는 ul이나 ol 둘 중에 하나로 묶어야 되죠? ul로 묶으면 순서가 없는 리스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직은 실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요것이 그냥 목차가 아니라 얘를 클릭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글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줘야겠죠. A 링크. 그쵸? 그리고 href라고 하고 여기다가 주소를 다 써줘, 요. 다 써주는데 힘들죠?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다 써줄까? 다 써줍시다, 일단. 자, 1. 그쵸? 잘 보셨어요? 워드랩. 자, 여기 URL 제가 쭉 적었고, 1인데 얘는 아이디 값이 1이에요. 아이고, 왜 갑자기 자, 카피했고 제 끝에는 이름은 4고 아이디 값을 4로 주고 얘는 3이고 아이디 값은 3이고요. 얘는 2고 아이디 값은 2로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켜 보면 링크가 걸려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는 걸 통해서 문서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셨죠? 사용자한테 우리가 직접 입력값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 안에 입력값을 임베디드 시켜서 포함시켜서 사용자는 단순히 클릭을 했을 뿐이지만 그 클릭 행위 안에는 입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여재를 조금 바꿨어요.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조금 의미가 있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다른 건다 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걱정, 저기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URL이 이렇게 다 적혀 있으니까 너무 난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URL에서 이 부분 있죠? 요것만 착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제가 선택한 구간을 잘 보세요. 시작되는 것과 끝나는 구간을 잘 보세요. 자, 여기 H부터
여기 M까지의 구간은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삭제. 삭제. 그리고 얘도 삭제. 이렇게 삭제를 했더니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어요. 해보면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문제 없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기에 URL을 생략하면, 도메인이나 IP 같은 걸 생략하면, 브라우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같은 도메인의 호스트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생략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 코드의 양이 줄어든다. 두 번째로는 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 서버를 쓰고 계신 분들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 자기 사이트에서 돌아갈 테니까. 제가 이걸 공유했나요? 이걸 공유 안 했으면 다시 공유해 드려야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거 공유해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클릭하는 순간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도메인을 쓰고 계시니까. 자,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자기 거로 가는 거죠. 어때요? 훨씬 더 내용이 간결해졌어요. 이제 우리 가시범위 안에 들어오죠?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요 앞에 요 패스 있죠? 디렉토리.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점 대시 점이 뭐였어요? 현재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컨디션. 즉 컨디션.php라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컨디션.php에 입력값으로 아이디의 입력값으로 1을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뭐 되겠죠. 되겠죠. 그쵸? 되죠? 자,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더 간결해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장점이 생겨요. 코드가 줄어들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이 condition.php라는 요 파일을 제 컴퓨터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에 위치시켜도 잘 동작하게 됩니다. 예. 아, 그건 얘도 그러네요. 예, 그건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 아, 정신줄을 놓고 있네요.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condition.php라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이 현재 egoing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디렉토리의 이름을 바꿨을 때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얘는 잘 동작합니다. 그런데 얘는 동작 안 하겠죠. 왜냐하면 condition.php는 egoing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상대 경로의 장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리눅스 설명드리면서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이런 얘기를 무리수를 더 가면서 굳이 한 이유는 우리 웹 개발에서 상대 경로, 절대 경로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해. 구석구석에서 튀어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또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번에 이름은 루프로 할게요. 루프.php. 루프는 반복문, 반복한다 이런 뜻이죠. 예, 이터레이터, 이터레이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루프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자, PHP입니다.
자, 반복문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while문을 설명하고, 또 다른 거는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복문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PHP 엔진, PHP 해석기, 영어로는 PHP 인터프리터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에 이 괄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라고 하면 뭐겠어요? True, False. True, False는 0과 1에 해당됩니다. 예. 전기로 치면 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가 True, False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전기적인 속성이 소프트웨어화된 것이 True, False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 자, True가 올 수도 있고 False가 올 수도 있는데, 자, Echo 테스트라고 하고, 이거 실행하지 마시고, 자, true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while 문은 반복문, 그리고 반복문의 괄호 안에는 조건이 옵니다. 조건. 근데 이 조건은 true, false만 올수 있어요. 그 얘가 true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이 구간이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얘가 false인 경우에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true를 박아놓으면 얘는 멈추지 않고 실행되는 무한반복에 빠집니다. 예, 무한반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무한반복은 쓰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용으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 컴퓨터 힘들어져요. 자, 루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세이브를 안 했어요. 자, 루프를 합니다. 어때요? 계속 모래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리고 제가 탑이라는 명령을 입력해 보면 어때요? 아파치가 CPU 점유율이 어때요? 봤죠? 지금 꺼졌는데 컴퓨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치를 죽인 거예요. 자, 어때요? 굉장히 높아져 있었죠? 예. 그리고 얘는 아직도 실행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대기. 일단 꺼. 끄고. 지금 제 컴퓨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실제로 그 Y문이 계속 도는 거는 제 EC2 인스턴스가 돈 건데, 걔가 돌면서 계속 저한테 데이터를 전송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돈 나가요. 자, 컴퓨터가 제어가 안될 정도 상황에 빠졌죠.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컴퓨터가 다시 제어가 안 되죠. 자, 어때요? 이렇게 되죠? 예. 뭔가 패턴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쓰는 컴퓨터입니다.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 맥락에서는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언제 종료될 것인지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아직까지는 실습하지 마시고 뭐 자기 컴퓨터만 하세요. 자, 이거 뭐죠? i라고 하는 변수의 값 0을 대입한 상태입니다. i는 현재 0이에요. 그리고 제가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i의 값이 어떻게 돼요?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0이었다가 1이 되고, 1이었다가 2가 되고, 2였다가 3이 되고, 그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i의 값이 i의 값이 10보다 크면 브레이크를 한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의 값이 이게 반복이 계속 순환되겠죠? 순환될 때마다 이 값은 1씩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얘가 0이었다, 0일 때는 이게 true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니까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안 되겠죠? 자, i의 값이 요거는 false, 요것도 false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i의 값이 10이 되는 순간에 아니죠. i의 값이 11이 되는 순간에 이게 참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 되면서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고 반복문이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세이브를 안 했네요. 알았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가독성이 떨어져서 BI 태그를 붙여서 줄바꿈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테스트는 좀뭘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쓸만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카피 앤 페이스트는 숫자를 1씩 증가시키는 카피 앤 페이스트죠. 걔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i를 여기다가 써주고요. 점을 찍으면 요 i의 값은 어떻게 돼요? 계속 1씩 증가하잖아요. 그쵸? 1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먼저 연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죠, 이거? 예, 커서네요. 자, 여기 있는 요게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결과는 저장은 했어요. 저장 전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카피 앤 페이스트 힘들죠. 이건 그냥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로직을 조금 더 바꿔서 여기 있는 y를 true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i가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i의 값이 처음엔 뭐겠어요? 이건 없앨게요. i는 0이죠. i가 0이면 0은 10보다 작은가요? 그럼 true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될 겁니다. 1이면 true, 2면 true, 이렇게 true죠. 언제까지? 9까지. 10이 되면 두 개는 같은 수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false로 바뀝니다. 요 값이 다이나믹하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보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코드가 좀더 줄어들었고, 여러분이 while문이 왜 저런 형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보셨던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도 종료 조건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대한 수업은 끝났어요. 반복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반복문이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쓸일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효용은 이 배열이라는 것과 결합돼서 나타나요. 배열.
배열과 반복문은 결합됐을 때 그때서야 얘의 효용이 나타나니까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배열로 들어가 봅시다.